안녕하십니까. 채널 스트림 택입니다. 오늘 소개할 영상은 앞에 보이시는 이 제품인데요. 이 제품은 차량이나 오토바이에서 사용 가능한 초고속 충전이 가능한, 즉, PD 충전기가 되겠습니다. 보시는 이 제품은 현재 제가 해외 직구로 구매한 제품이고요. 보시는 바와 같이 제품 뒤쪽은 인풋 PD, USB-C 인풋 PD의 인풋과 그다음에 인풋 DC, 12V에서 28V까지 DC 직류의 전원 입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즉, 12V의 일반 자동차와 오토바이,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전원을 연결을 하거나 24V의 대형 자동차에 DC 전원을 연결을 해서 앞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USB-C 타입의 단자와 USB-A 타입의 단자가 두 개가 제공이 됩니다. 그래서 PD 출력을 해서 초고속으로 스마트 기기에 충전을 지원을 합니다. 그리고 화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LED 창은 현재 출력되고 있는 전압하고 전류를 해서 보여줄 수 있는 제품이 되겠고요. 바디는 알루미늄 사출로 되어 있어서 열을 빠르게 해서 방출을 해서 식힐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뒷면에는 바닥에는 현재 제품의 모델명 XY-PSD100이라고 모델명이 적혀 있고요. DC 12V에서 28V 100W까지 맥스가 입력이 되고요. 마찬가지로 인풋은 PD Recommend 87W까지 인풋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아웃풋은 USB-C 타입은 5V에서 20V에 100W 맥스로 출력이 되고요. USB-A 쪽은 5V에서 12V에 36W 맥스로 전원을 출력을 해서 초고속으로 충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실제 전원을 연결을 해서 동작하는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준비한 전원은 12V에 5A까지 출력되는 직류 전원 장치를 준비를 했고요. 이거를 자동차나 오토바이에서 나오는 그 전원이라고 가상을 하고 이 제품을 DC 인풋에 연결을 하겠습니다. 연결을 하면 자세히 보시면 현재 5V 5.06V가 V쪽에 지금 빨간색 LED가 들어와 있고요. 5.06V가 출력이 되고 있다는 표시가 되겠습니다. 그러면 실제 이 USB-A 단자와 USB-C 포트가 어떤 충전 프로토콜을 지원을 하는지 USB 테스터기를 연결을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대 100W가 지원되는 USB-C 타입의 케이블을 연결을 해주고요. USB 테스터기를 연결을 해서 충전 가능한 프로토콜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테스터기 연결을 하면 현재 USB-C 단자로 해서 출력되는 0.09V의 전압을 출력을 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. 이 상태에서 지원되는 충전 프로토콜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현재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애플 기기와 QC 3.0 퀵차지죠. QC 3.0과 QC 2.0, 삼성 AFC와 화웨이 FCP SCP, 그 다음에 PD 3.0에 PPS 60W까지 출력이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. 현재 USB-C 단자로는 현재 이렇게 해서 출력이 되는 것을 충전 지원되는 것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. USB-A 단자에 직접 연결을 해서 USB-A 단자가 지원되는
지원하는 충전 프로토콜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직접 연결을 하고요. 연결을 하면 현재 출력되는 전압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, 마찬가지로 지원되는 프로토콜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화면에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충전 프로토콜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차량이나 오토바이, 최근에는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오토바이에서 실질적으로 그 스마트 기기를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. 근데 스마트 기기를 항상 켜놓고 배달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상당히 많은데요. 이 충전기를 이용을 하게 되면 초고속으로 충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. 현재 제품은 상당히 작고요. 현재 보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상황에 따라서 앞에 LED가 그 상황에 맞게 출력되는 전압하고 그다음에 전류를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.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특히 오토바이 같은 데에 장착을 해서 초고속 충전을 하실 수 있는 장점이 되겠습니다. 대개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자동차 시가형의 그 충전기들이 현재 조금씩 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. 오토바이 쪽에는 시가소켓이 없기 때문에 이런 PD 충전기를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. 그러나 이 제품은 사이즈가 이렇게 작고 바디 자체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서 열 방출을 쉽게 빠르게 하기 때문에 고속 충전에 발생되는 열을 빠르게 분산시켜 제품에 안정적으로 동작을 할수 있게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.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